이 학교의 여학생을 전부 내 여자친구로 만들어주지. 오늘 갓 잡은 이 슬리퍼의 최면수를 사용해서 말이야. 슬리, 슬리. 마침 저기 한 명 지나가는군. 기뻐해라. 널 내 여친 1호로 만들어줄 테니까. 거기 너! 내 여자친구가 되라! 그건 안 되겠는데요.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? 자, 다시 말하지. 이번에야말로 내 여자친구가 되라! 글쎄, 안 된다니까요. 뭐? 뭐야? 왜 최면이 안 걸리는 거지? 왜냐니? 애초에 저 남잔데 여자친구가 어떻게 돼요? 실례했습니다. 좋아, 이번에야말로. 거기 너, 내 여자친구가 되라! 저 남잔데요? 뭐? 너, 내 여자친구가 되라! 저도 남잔데요? 저도 남자. 저 남자. 남자. 남. 아니, 이럴 거면 그냥 역해 고르면 되잖아! 왜 굳이 남편을 골라놓고 저렇게 다니는 거냐고! 뭐야? 와, 이 깜짝이야! 이 잉어킹이 암컷이게요, 수컷이게요? 뭐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애초에 그딴 거 알아서 뭐 한다고! 그쵸? 결국 잉어킹은 암컷이든 수컷이든 맛만 좋으면 그만 아닐까요? 너는 미친놈아! 그 망할 학교는 이제 됐어. 지금부터는 체육관 관장을 노려줄 테다. 듣자하니 이 산에 있는 마을의 체육관 관장이 그렇게 미인이라던데 어디 얼굴이라도 한번 보실까? 어디 보자. 역시 듣던 대로 미인이잖아. 자, 가자 슬리퍼. 이 몸의 첫 번째 여자친구로 만들어주마. 슬리, 슬리. 나 남잔데? 개씨. 여자 팀 리더를 찾으러 왔나? 그렇다면 잘못 찾아왔군. 그녀를 만나고 싶다면 이 근처의 프리지 마을 체육관으로 찾아가도록. 그래, 역시 소문은 잘못된 게 아니었어. 조금만 기다려. 이번에야말로 내 여자친구로 만들어줄 테니까. 나와라 관장! 내 여자친구로 만들어주겠다! 슬리! 슬리! 좋다,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. 그냥 나갈게요. 슬리퍼! 슬리.